여러분 반갑습니다. 스터디 채널입니다. 이번에 세종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공고가 발표가 되었죠.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.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세종시 이 교육공무직원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37명입니다.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리실무사에서 76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.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이제 초등돌봄전담사 19명,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가 16명, 그리고 요 세 직종 외에도요. 시설관리원 15명, 교무행정사 6명, 간호사 4명 등등 총 합쳐서 137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.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지원 자격인데요. 어떤 직종으로 지원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특별하게 어떤 요건을 자격을 요하지 않는 직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종에는 어떤 지원 자격 란에 뭔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. 뭐 학력 같은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인자여야 되고요.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요하는 직종도 있습니다. 뭐 직종에 따라서 간호사 면허증 또는 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. 그리고 특이하게 국가공인 영어 관련 유효 자격증이나 점수를 요하는 직종도 있습니다. 바로 국제교육 코디네이터의 경우가 그러하겠죠. 이거는 직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외국어 성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뭐 토익이나 토플, 유텝스 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몇 점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 또는 몇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이 기준 시가 채용 공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.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다음 기타 공통사항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. 채용 공고에 보시면은 응시 결격 사유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여기에 응할 수가 없다.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무리 없이 응시가 될 거고요. 다음 기타 주소지 관련 사항도 잘 봐주셔야겠습니다. 채용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, 그러니까 최종 시험이라 함은 면접이 다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때까지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간 중에 뭐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었다. 혹은 거주 불명 상태이다. 이런 경우는 응시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.